과제 하는데 괜찮았어요? 할 만했어? 우리 저 함수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는 규칙은 알았죠, 그죠? 규칙을 알았고.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문법들은 우리가 다 배웠어.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를 잘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동작을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규칙을 알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동작이 수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내 생각을 코드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지? 내 목적을. 그대로 함수가 진행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이게 프로그래밍이에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은 일만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같은 일이면은 프로그래머가 필요가 없지. 게임도 봐봐. 게임마다 게임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매번 개발할 때마다 또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니까 프로그래머들이 또 생각을 해서 일을 하는 거지. 우리 게임에서는 뭐 캐릭터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고, 이 게임은 뭐가 목적이고, 이런, 이 게임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즉, 프로그램마다 수행해야 되는 기능들이 다 항상 매번 다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의 연속이야. 매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고, 또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필요한 것들을 찾을 거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본도 모를 때가 많아요. 나중에는. 그럼 또막 찾아야 돼. 지금 우리는 기본 문법으로만 구현할 수 있는 함수 구현이 나왔으니까 오히려 쉬운 거죠, 사실은. 나중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부터 찾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구현도 할 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겪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꼭 갖췄으면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거를 만들 때, 구현을 해야 될 때, 일을 해결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포기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아마 이쪽에서 계속 일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찾고 검색도 하고, 뭐정안 되면 어떤 포럼이나 사이트 같은 데에서 관련인들한테 질문도 해보고, 필요한 사이트, 포럼, 이런, 그런 데 가입도 해보고, 그런 활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쌓여가면서 좀 보여. 윤곽이 잡힌다고 해야 되나? 아, 이거 하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그런데도 아직 확실하긴 모르겠어. 근데도 그냥 계속 찾아보는 거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해보고, 필요한 것들도 물어보고, 그럼 조금씩 힌트들이 쌓여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 그럼 이제 좀뭘한 코드 한 줄이라도 시작해 볼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뭐 일주일이 걸리건 2주일이 걸리건 결국 해냈어.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 해결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친구들은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못하는 건 없구나. 시간 문제지. 내가 시간만 투자하고 어떻게든 해내려는 의지와 하려고 하는 그 노력만 있으면은 무조건 되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단 두려움은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 난이도의 작업들을 아마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면서 경험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제 본인이 만들려는 게임이 있는데 기능을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 뭐 모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게임을 선정은 했지만 이제 막상 구현을 해보려니까 막막한 거야. 아, 이 게임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어떻게 저런 걸 표현했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경험을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경험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첫 번째 과제였는데 일단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함수를 구현할 거였는데 혹시 이것까지 구현한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 제가 어제 이 WCS CMP에 예시로 든두 문자열은 다 길이가 같았어요. 근데 혹시 두 문자열의 길이가 다를 경우에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게 혹시 작업한 친구 있을까? 했어요? 자, 만약에 두 문자열이 완벽하게 같은데 더긴 문자열이 있으면은 우선순위가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쵸? 여러분 사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전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은 가로 시작하더라도 가가 제일 첫 번째고 가, 나 이게 두 번째라고 얘가 더 높다고 여기까지는 같았지만 얘가 더 길기 때문에 짧은 쪽이 우선순위를 가져간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코드 몇 명을 보긴 했는데 문자의 길이 체크까지는 했는데 더 짧은 쪽, 만약에 완벽하게 같을 때더 짧은 쪽이 더 우선순위가 높거나 낮게 그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못 봤거든? 몇명 보긴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우리가 직접. 정수 값으로 줄 건데, 마이너스 1도 나올 수 있고, 1도 나올 수 있으니까, unsigned로 하면 안 되겠죠? int 타입으로 볼 거고요, 반환 타입은. 자,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양쪽 문자열을 받아와서, 양쪽 문자열을 받아와서 비교를 할 거예요. 자, 근데, 문자열의 길이가 완벽하게 같다는 보장이 없죠? 자, 문자열이니까 주소를 넘겨준 건데, 주소를 넘겨준 건데, 여기에 주소가 들어왔겠죠? 양쪽 문자열의 주소. 그럼 글로 가서 문자열을 확인해야겠지.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문자열 자체를 줬으니까, 이거, 그 읽기 메모리 영역에 있는 그 코드 문자열 그쪽 주소로 내가 접근하겠죠? 그러니까 수정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더 콘스트로 받아와서, 콘스트 포인트로 받아와서, 이걸로 수정할 일은 없겠죠? 실수로라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둘의 길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복문 횟수는 더 짧은 걸로 돌아야겠죠. 더 짧은 걸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쪽이 더길수 있잖아. 그럼 비교는 같은 부분까지만 해야지. 딱세 개까지만. 짧은 거 기준으로. 우리가 만든 함수 쓰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만든 함수로만 다 해보자. 자, 양쪽 문자열 길이 받아와서 더 짧은 걸 기준으로 반복문을 돌 거예요. 반복문 횟수. 루프가 L이지 않나? 아, R인가? 헷갈리네. L이죠? 그지, 그지. 역시. 영어 단어 꼼꼼한 친구 있어서 좋네. 자주 물어봐야겠어.
자, 루프를 돌릴 건데 반복문 횟수가 둘중더 작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럴 때 우리 삼학연산자로 조금 깔끔하게 쓸수 있죠. 이거 물어봐. 그 다음에 더 작은 걸로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 왼쪽이 더 작다고 하면은 이게 트루면은 이걸 넣으면 되는 거, 그지? 거짓이었으면은 얘를 넣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if else로 해도 돼요. if else로. 자, 반복 횟수는 잡았으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문자를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 되겠죠. 자, 둘이 각각 첫 문자를 내가 비교했는데 A고 얘도 A야. 그러면 아직 뒤에도 다 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일단 더 가봐야겠지. 다음 문자도. 근데 여기에서 얘가 C야. 이게 더 작아, 값이. 이거 아스키 코드로 치면 B가 C보다 더 앞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문자에 해당하는 실제 숫자죠, 사실은. 메모리상에는 숫자가 들어있는 거지. 이걸 문자로 해석했을 때 B랑 C로 보이는 거고. 이 숫자,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이러면 이쪽 문자열이 승리 아니야? 뒤에 건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if left 문자열의 i번째 반복문 횟수에 맞춰서 얘가 더 작대. 이쪽 문자보다. i번째, 처음에 0번째, 첫 번째 문자를 검사하겠지.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 그냥 return 마이너스 1 아니야? 왼쪽 승리잖아, 마이너스 1. 근데 그게 아니었어. 오른쪽이죠. 여러분, 근데 반복문 끝까지 돌았어. 근데 끝까지 돌때 동안 여기 구문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는 항상 둘이 다 같았다는 거 아니야? 반복문 끝까지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그럼 둘이 일치하니까 리턴 제로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과제를 마무리했을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자열 길이 차이에 따른 우열 관계는 검사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 ABC까지는 같았어. 여기까지 같은데 그 뒤로 얘가 더 있기 때문에 얘가 이긴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이해되세요? 실제 여기 WCS CNP 예시를 들어볼까? 잘 봐. 여기가 CAC고 여기가 CA야. 그러면은 얘가 이긴 거 아니야? 그럼 1 나와야겠지. 1. 이해되세요?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자, 그럼 우리도 그런 경우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둘의 문자열 길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보는 거고, 둘의 문자열의 길이가 다를 경우에 대해서도 대처를 좀 해줘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둘이 완벽하게 일치한 이후에 길이가 더긴 애가 우열이 더 낮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문자의 길이 체크를 했잖아. 그럼 아직 둘이 그 같은지는 몰라. 같은지는 모르지만,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 더 짧은 쪽이 우선순위가 더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놓자고. 더 짧은 애가 일단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짧은 애가? 만약에 왼쪽이 더 짧았으면은 왼쪽이 더 작았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줘야 되죠. 길이가 더 짧으면. 왼쪽이 이긴 거잖아. 완벽하게 같다면은. 있는 부분까지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짧은 거였다면은 여기 1이 들어가 줘야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둘이 완벽하게 같았다면은 제로를 넣어줄 거야. 그럼 이거 삼항연산자로 안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선언만 해놓고 깔끔하게 if else 하자. 엘스를 굳이 둘 필요가 없나? 0으로 초기화를 했으니까. 그냥 엘스로 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일단 잡아놓고 갈게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제로인데 왼쪽 문자열이 더 작았으면은 반환 값을 마이너스 1로 반환해 줄 거라고 내가 미리 정해 놓은 거야. 또는, 엘스니까 반대 상황이겠지? 오른쪽이 더 컸으면은, 아, 이렇게 하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들어가겠구나. 엘스 if 해줘야겠다. 여러분, 이거 엘스 if로 조건 걸어야겠다. 그래야 둘이 같은 경우가 걸러지지. 만약에 오른쪽 문자열이 더 짧았으면은, 오른쪽 승리 해서, 1 넣어줄 거야. 근데 if else if 다 안 걸렸다는 건 둘이 같았다는 거지. 그럼 처음 초기화했던 값 제로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문자열 길이가 제로. 문자열 길이가 완벽하게 같았을 경우에 반환값 제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제로를 반환할 게 아니라 요걸 반환해줘야겠죠.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둘의 문자열 길이가 완벽하게 같았어. 같았으면 반복문 돌면서 한 번도 안 걸렸을 거고. 와봤더니 여기 리턴 값도 처음 제로가 그대로 들어가 있겠지. 둘의 문자열 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왼쪽 문자열이 더 짧았어. 왼쪽 문자열이 더 짧았어. 근데 그러면 반복문을 세 번만 할 건데 세 번까지 똑같았어. ABC, ABC까지 다 똑같았어. 그럼 이 포문이 끝나서 여기 돌아오겠죠. 리턴 구문 한 번도 안 만나고. 루프가? 아, 문자열 길이가 같을 경우에? 아, 그치, 그치. 그럴 수 있겠지. 처음 시작할 때 둘의 문자열 길이가 완벽하게 일치하면 잡아놓은 게 없으니까 여기서 else 한번 또 잡아주면 되겠다. else에서는 루프 카운트를 아니면은 뭐 일단 처음에 둘중한 놈을 넣어 놓든지 얘는 그게 일치했으면 그게 left인지 right인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두 개가 같은 숫자였을 테니까. 근데 달랐으면은 여기서 그거에 맞춰서 더 짧은 애를 넣어줬을 거고. 됐죠? 좋은 지적이었어요. 자, 요렇게 해서 둘의 문자열 길이가 달랐더라도, 달랐으면 여기서 내가 미리, 그러면은 더 짧은 애가 누군지를 체크해서 뭘 반환할지를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반환되니까, 무조건 0이 반환되던 아까랑은 좀 달라지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만든 버전도 요 경우에는 지금 몇이 나와야 돼? 1?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짧은 애가 우선순위가 높다 그랬잖아. 이해했죠? 자, 보자. 어? 왜 1이 나오지, 이러면? 뭐 잘못됐는데? 응? 저기서 걸리네? 잠깐만. 여기에서 걸렸네? 에이. 아, 네, else로 했네, 이거를. 같은 경우도 걸리잖아. else if로 잡아줬어야지. 작다의 그 예외 상황은 크거나 같다 모두 다 돼버리니까 여기서 걸려버렸네. 여기 오류가 있었죠. 이렇게 좀 샘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이너스 3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을 더 길게 해보자. 똑같은데 여기가 조금 더 길어. 그러면 이쪽 1이 나와줘야겠지. 만약에 둘이 일치했어. ABC, ABC. 그러면 제로가 나와줘야겠죠. 그 다음에 아예 관계 자체가 얘는 ABC인데 얘가 ABB야.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그치? 이러면 1이 나와줘야 되죠. 그럼 뭐 비교할 것도 없이 얘가 G야. 그러면 이래도 1이 나와줘야 되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포인터로 한번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봤어요. 실제 CMP가 이렇게 구현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는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아마 더 최적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는 모르겠네. 비트 연산으로 이게 될까? 비트 연산? 같은지 체크는 비트 연산으로 될것 같긴 한데 길이가 다르고. 값이 크다 작다까지 체크하려면 비트 연산으로는 잘안 떠오르는데 일단 우리가 배운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똑같이 구현해낼 수 있다. 뭐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자, 이렇게 과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